안녕하세요. 산마루의 미아파파입니다. 아름다운 담양호를 조망할 수 있는 전라남도 추월산에 오르기 위해 담양호 국민관광단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. 산 쪽으로 올라 멋진 소나무 숲 왼쪽으로 가면 등로가 나타납니다. 주차장에서 출발, 2등산로로 올라 1등산로와 합류되는 보리암 정상을 경유 후 731m 추월산 정상까지는 3.6km 약 2시간 반, 다시 보리암 정상으로 복귀, 1등산로로 하산면의 담양호를 감상하며 원점 회귀하는 총 산행거리 7.1km 약 4시간가량의 산행이 되겠습니다. 산행 안내도와 정자 쉼터가 있는 곳에서 계단이 적은 10시 방향 2등산로로 올라 1122개 계단의 1등산로로 내려오며 담양호를 천천히 감상하겠습니다.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월산 구상암의 모습입니다. 보리암 정상에 오르기 전 800m 지점에서 오른편으로 올라 조망해 보겠습니다. 보리암 정상 오르기 전 300m 지점의 조망입니다.
731m 정상에 도착했습니다. 보리암 정상 1등로 쪽 전망대에서 바라본 담양호입니다. 주위에 산과 어우러져 절경입니다. 계단의 연속입니다. 보리암 아래 담양호 전체가 보이는 중앙터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다시 함께하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